드디어 이삿날입니다. 이사를 하고 저는 방해가 된 후 카페에 가겠습니다. 막상 동네를 떠나려니까 뭔가 좀 아쉽네요. 여기 카페도 보고 계고 지금 짐 싸는 분들이 다 되시면 전화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. 여러분 짐을 다 쌌습니다. 이제 진짜 갑니다. 서울 빠빠이. 자, 저희 집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짠,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줬지만 짐 옮기고 뭐 이것저것 했습니다. 자,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 차 있는 거예요? 여기 쓰레기네요. 자기소개 잘 들었구요. 여기 방이 하나 있고 제 친구가 잔 흔적이에요. 여기는 화장실 대신 정리해놨고,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하나 더 있고, 오늘은 뭐 대충 보여드릴게요. 아직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. 여기는 누가 봐도 찻장처럼 생기지 않아요? 방을 왜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설계자분이 진짜 이상하게 만들었어. 방입니다. 방이에요. 어이가 없네.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 부엌 옆에다가. 뭐지? 뭐하는 비밀의 방이지? 저 저런 거 좋아해요. 신비스럽잖아요. 그리고 저의 안방. 여기 정리가 안 됐네요. 여기 드레스룸인데, 문을 열 수가 없어. 여기 드레스룸 있습니다. 여기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미쳤나봐요 진짜로. 근데 내가 여기 이사 오고 여기만의 좀 강점이 있어. 바로 놀라지 마세요. 놀라지 마세요. 놀라지. 지구가 다 보입니다. 와,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저기 옆집 뭐 할까? 여기는 뛰면 그냥 바로 뒤져버려요. 야! 차가 개미처럼 보이는 거 보이세요? 네, 여기는 44층입니다. 그냥 뛰면 그냥 바로 즉사 데드엔드. 추워. 미세먼지가 많대요. 그리고 이사 와서 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아무튼 항상 고맙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. 뭐 유튜브 활동하면서 잘못도 많이 하고 뭐 밉상짓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사도 이 귀찮은 걸 정말 다 해버렸어요. 에? 땀에 흠뻑 젖은 정말 섹시해. 용신 이사했을 땐 뭐 짜장면이죠, 그죠? 아주 쟁반 짜장으로 아주 조져버리겠습니다. 네, 동네는 비밀로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제가 동네 공개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막 선생님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,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? 학생 찾아오고 이런 거는 내가 솔직히 가장에서 영상으로 찍을 때가 있었어. 잠깐 찾아왔는데 스토커? 왜냐면 어그로 띵뽕띵 해야 되니까. 근데 진짜 하나 대박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집 주소를 자세히 알려준 적도 없는데 맨날 내가 영상에서 스쳐가듯이 아 요즘에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. 양배추즙 이런 게 오면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아 고마운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겠지. 근데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나의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기억해서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까지 알아내고 막 그랬어. 내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연락와서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은 수도권을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막 카톡 답장도 해주고 그랬었어. 30대인가 40대의 아주머니신데 막 이제 신경을 엄청 써주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. 근데 나중에는 여자친구가 아무리 팬이어도 계속 연락하는 거 한 진짜 며칠 해드려서 답장을. 근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 여자친구 때문에 불편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항상 막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여태까지 마음이 있어서 연락한 거 아니야? 어이없네 이발 막 이러면서 욕까지 하는 거야. 개무섭다니까? 저 가끔 내가 아 저 가난해서 짜장면도 못 시켜먹어 막 이런 장난치잖아? 카톡으로 막 10만원 10만원씩 보내고 무서웠어.
내가 대신 무서워해줄게, 번호동.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마움이 나중에 무서움으로 바뀌더라. 그랬더니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끝까지 하니까 이제 줬던 거 다 돌려달래서 다 돌려줬어요. 문제 생길까봐. 안 돌려주면 뭐 인성 쓰레기니 뭐니 했을 거잖아, 그지? 이 새끼 천재네, 이 새끼고. 이제 저희 집 주소 못 찾겠죠? 네롱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발. 야, 시작하자! 저 도와주러 왔으니까 저도 열심히 청소할게요. 어? 당신은 쓰레기입니까? 끝. 어? 당연히 일진하지.